나는 박종현입니다. 62년부터 지금까지 시계 수리만 해왔습니다. 내가 86년도 때 봤어요. 그때는 좀 활발했고 또 희망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. 근데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차츰 이 시계 산업이 침체길로 갔지. 침체길로. 60년 전에는 직업의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때는 남이 점포에 가서 거의 기술 배우기 위해서 정사하면서 무보수를 입고 또 허드렛 일 하면서 등놈으로도 배우고 또 직접전도 배우고 이래서 이 세월이 흘러오고 잘 안 가던 시계가 잘 됐을 때 이거는 뭐 본인 보다도 우리 자신도 기쁘고 먹고 칠 줄 알았던 시계들이 또 장로소에서 갇혀 있던 시계들이 살아났을 때 옛 향수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사람들도 우리도 더 보람 느끼고 나도 굉장히 기쁘던데 옷을 잘 입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끔 안 입었었어요.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. 근데 출퇴근할 때는 정장 입고 싶지. 옷이 편한 거 배도 있어. 편하고 어디 나갔을 때 몸에 딱 나버리고 밖에 나가든지 어디 입고 나갔을 때 그 자체 그대로 나오는 거. 그대로 몸에 그냥 쫙 달라붙잖아. 좋은 옷은 난 그래. 그 사람 몸에 맞고 자기가 편하고 싸구성이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거지. 아마 브랜드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.